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도와드릴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죠. 어제부터 계속 랠리를 펼쳤고요. 오늘만 해도 상한가 종목이 지금 7개, 8개가량 집계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코스닥 합해서 가격 제한 폭에 들어있는 종목들 모두 초전도체라는 테마를 지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시장이 그동안 또 가능 종목이 계속 갔던 장세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과학계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내울 매매 기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오, 새로운 노래.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야외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 특히나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더위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말복이죠. 말복 지나면 또 더위 한풀 꺾일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증시도 날씨처럼 조금 후끈후끈 달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원포인트 진행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에서 언급드리는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중에 뉴스와 함께 이 브리프 내용을 좀 올려드리는데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장 전에 한번 뚝 그냥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시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캐터필드의 예상 상회하는 실적에 급등하면서 빅테크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약간 신중해진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캐터필러예요. 뭐예요, 여러분? 자, 이 기업에다가 우리나라 업체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부품 공급을 해주고 있는 업체가 또 있죠. 그렇죠. 우리 현재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에 보시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개인별 매수세와 공매도 세력들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 즉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금양을 한번 살펴보고 왔어요. 방송국에 오기 전에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고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그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거나 잘만 버텨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역전금리차 2% 알고 계시죠? 우리 원포인트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벌어지는지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과매도권으로 빠진 종목들 가운데 이미 상승폭이 나온 종목들 말고, 아시겠죠? 이미 상승폭이 나온 종목들 말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즉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초전도체죠. 자, 뭐냐 그러면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모든 전기가 저항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공중에 그냥 붕 뜨는 거 있죠? 예, 네, 그러한 것들 뭐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게요, 여러분. 과학계에서는 오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LK99라고 하는 상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로 딱 돌려본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못 찾아냈는데 야, 그 조그만 연구소에서 이걸 찾아냈다고 슈퍼컴퓨터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검증 유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분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전에요, 여러분. 황우석, 그 아시죠? 줄기세포.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미 굉장히 고점 라인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씩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자리를 따라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을 했던 이 서남의 차트예요. 요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력을 누구라고 불러요? 기관, 외인, 그죠? 그리고 또 큰손 형님들이에요. 맞죠? 이분들이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가는 패턴들이 있더라. 우리 지난번 오프라인 강의 때 오셨던 분들은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캔들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세력들도요, 여러분. 야, 이거 공개하면은 세력들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력들도 누가 있다? 지인, 친구. 그죠? 이 양반들한테, 자, A라고 하는 종목 1000% 보낼 거거든? 너 무조건 와서 사.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서남이 올릴 거다. 너 들어가서 사.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서남이 이쁘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지요. 절대로 대놓고 주질 않아요. 그런데 캔들에는 그 정답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상한가가 점상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오전에 아래로 흔들어 놓은 듯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물량들을 태우고 가는 건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 잘 들으세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엇박자 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분명하게 음봉으로 한번 뺄 겁니다. 분명히 뺄 거예요. 음봉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라인 때에 우리가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세력들 평단가 구하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평단가 구하고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0%권 내에서 따라 들어가면은 수익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매매 패턴으로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수익 냈던 거. 샘표. 그죠? 샘표 예전에 급등했을 때 차트 보시면 돼요. 한탑 있었고요.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 다 뭐예요? 급등했다가 빠질 때 잡는 거예요. 절대로 올라갈 때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눌림 한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LS 네트워크나 아니면 LS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된다. 그 자리를 어디서 잡아드린다고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하는 노란 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신성 델타 테크예요. 얘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차트를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요렇게 지금
꼬리를 잘랑 내려주면서 자꾸 야 니네들 나가 무섭지? 야 어제 따라 들어온 애들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아이고 이제 빠지네요 무섭지? 내놔 물량을 받아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도 만약에 상한가를 밀어넣었다. 그러면 조만간에 자리가 나온다. 아시겠죠? 해서 상승을 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분명하게 눌림을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 자, 하단에 갭이 있죠. 요즘에 우리 그 톡방에서, 그죠? 우리 노란 톡방에서 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공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갭이요. 이렇게 있다가 갭으로 빵 떴어요. 그러면 이 갭으로 예를 들어 15%가 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아,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갈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 갭을 공부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 뭐예요? 네이처셀, 그죠? 네이처셀 지난번에 하한가 갔을 때요, 그죠? 그 앞전 딱 보시면은 갭 나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동제약이 마찬가지였고요. 맞죠? 갭에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딱 한 번만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다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눌림이 한 번 나올 거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더 가나 봐. 야, 이거 더 간대. 뉴스에서 이거 진짜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 검증이 완료가 됐대. 무조건 들어가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계속적으로 뉴스가 좋은 뉴스들만 자꾸 나오잖아요. 언젠간 위에서 털어요. 예, 네, 엇박자 나는 순간 크게 손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 거, 추, 매, 이거 추매, 요것만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라고 하죠. 그러면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해요. 어제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이거 영상,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코스나인, 그죠? 코스나인 우리 어제 대기 매수로 잡아서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7% 수익 냈어요. 하루에. 맞죠? 자, 그 외, 이 종목 외에도 계속적으로 대기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오전에 우리 대기 매수 걸어놓은 거 있었죠. 얼마에 걸어놨습니까? 1630원인가요? 예. 네. 그런데 1650원 찍고 갔어. 와, 좀 아깝죠? 예. 네. 두 호가 남겨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들이 매매가 진행이 될 때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춤에 꼭 외워놓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체결이 되었나 잘 모르겠네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 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려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올매매, 즉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필살기가 여러분 10개가 필요합니까? 이 주식시장에는요, 매매 기법들이 무수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만 해도 한 8가지 정도의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8가지 다 알아도요, 다 안 써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왜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이 쫙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옷만 자꾸 입게 되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매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살기는 딱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요, 종목이 없어서 매매 못하는 일은 없어요. 종목은 넘쳐나요. 그중에서 내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 자, 이 내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렵지가 않다. 그냥 눈에 보여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께 CM송까지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자, 해서 세 가지 선만 그어보면은 분석은 끝난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 있다. 왜? 남들보다 낮은 단가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포인트 강의 영상까지 따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참여하셔야지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하테마 살펴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서남 그리고 신성델타 오를 때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의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이 종목들 오늘도 상한가 진입을 하면 조만간 내울매매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가격 제한폭 오늘자로 진입을 했으니까 조만간 좀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며칠 좀 계속 주시를 하다가 눌릴 때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장중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방송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방이 정원이 꽉 차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방에서 새 출발을 하고 두 채널로 전문가님이 함께 소통하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방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오늘 새 출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기존 방과 마찬가지로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저희가 TV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니까요. 얼른 찍으시고 방송 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 전문가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전송해 드리니까요. 기존 방과 마찬가지 비밀번호 참여 코드 있습니다. 7788 꼭 기억하셨다가 숫자 네 자리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무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전문가님께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는 두 가지 톡방에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새로운 방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방이 이제 정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는 물론 수익이 나면 좋지만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혼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나만의 대응 전략을 딱 수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노란톡방 기존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한 가지 종목 우리 지뢰 설치하죠.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지뢰 설치 딱 했더니 노란톡방에서 놀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매매가 진행이 되면 차트 따로 캡처해서 다 보여드리면서 원포인트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혼자서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 예, 보너스 종목 제가 사무실 딱 들어가자마자 보너스 종목 바로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5년을 매매를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자기 자신의 매매 성향을 반드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정말로 돌파 매매서부터 상따서부터 해갖고 그냥 무조건 하한가 간 거 무조건 따라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자기가 어떠한 성향인지가 아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광무였죠. 광무를 단타를 쳤어요. 그래서 3%권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바로 빼는 거니까. 제가 매수되신 분들 매도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주린이었던 거야. 아니, 아직 매수하자마자 매도해요? 수익권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공부가 그만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었어요? 그렇죠. 1,000원에 매수가 됐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수익률에다가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부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빠르게 움직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동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보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뭐 투자 성향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좀 묵직한 종목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카카오 바로 좋은 흐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묵직한 것들은 장기적인 성향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카카오고 네이버 괜찮았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우리 함께 공부했던 종목이 바로 그 종목이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거 대기 매수가 알려드리고 했는데 수강료에 여러분 제가 시장에다가 다 냈다니까요. 손절해보고요. 정말 망절도 해보고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 다 했습니다. 제가 수강료 다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오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왜? 저 부산 가거나 포항 가거나 대구 가거나 하면 밥 한 끼는 사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했던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에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 10시 이전에 나왔던 그 고점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건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 저항선과 지지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라인 긋는 거 많이 그어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네, 계속 그어보세요. 계속 그어보고 오늘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었으면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과거 거를 자꾸 뒤로 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의미 있는 라인들이 잡히고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절반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절반의 법칙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계시잖아요. 대응 전략이 그냥 드르르르륵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절반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난리 나신 분들 많았어요. 어떠한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딱딱 선 그으면 끝나요. 아시겠죠?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항선과 지지선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보고서 어제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오픈방에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자, 어제 제가 그랬죠. 자, 여러분 A종목입니다. 째려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자, 째려볼게요.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뢰를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가로 여기 따라 들어가나요? 여러분들하고 매매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 안 드린단 말이에요. 히든 종목으로 추천 안 드린단 말이에요. 왜? 고수들의 영역이라니까요. 밑에서 잡아도 얼마든지 수익 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분할로 딱딱딱딱딱딱 걸어놓으시라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근데 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걸 이렇게 보여드렸죠. 캡처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우와 이러시더라고. 자, 체결되었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체결된 금액이 3,780원이었어요. 그죠? 올라가면서 체결되자마자 바로 매도 설정해놓지 않습니까?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만 하셔도 아, 체결이 되면은 매도 걸고 체결이 되면은 매도 걸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노란 톡방에서 우와 이러시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분할로 지뢰를 설치하라. 아시겠죠?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자, 지뢰 설치하세요 하면은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량.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이 거래량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네, 무슨 얘기냐? 쉽게 생각하세요.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자, 이 거래량이 총 거래량이에요. 총 거래량. 거기에서 쉽게 대주주 물량을 빼놔. 아니, 대주주 물량을 왜 빼요?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회사가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대주주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갔다가 01101 창에다가 갔다가 놓고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하니까 엄마 여기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다. 그러면 기준을 예로 잡아야 되겠죠.
얘로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통수를 꼭 확인을 하셔라. 정말 이거보다는 쉽게 설명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제 차트를 딱 보시면, 아니, 저기 매니저님, 네. 아니, 그, 저기 매니저님 차트 이렇게 영상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유통수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설정해요? 네. 쉬워요. 지금서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딱 하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는 창이 떠요. 클릭하시면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아서 화살표를 누르면 요 유통 주식수가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했어. 유통 주식수라고 뭐라고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 근데 그냥 숫자만 보실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 얘가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가 빵! 하니 하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이 거래량을 몇 프로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것이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는 20에서 한 30% 정도를 본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그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 야, 니네 뭔가 수상하구나. 야, 니네 뭔가 있는데 째려보세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조금 전에 보셨죠? 지뢰 설치하는 거. 지뢰 설치하는 거 조금 전에 보셨단 말이에요. 자, 이 대기 매수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체결이 되면요. 우리 오전에 지금 오늘 오전에 대기 매수 걸고 온 종목이 있잖아요. 과연 지금 그 종목이 두 호가를 남겨놓고 올라가더라도요. 아쉬워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잡아냈잖아요. 두 호가 때문에 체결이 안 되고 한 호가 때문에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호가까지 왔는데 내가 순번에 밀려갖고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잡아냈잖아요. 다음 종목을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남들 시장가로 따라 들어갈 때 우리는 밑에서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기 매수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준 라인을 딱 잡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 라인을 잡아놓으면 저가가 몇 프로예요? 보합에서 종가가 8%예요. 그러면 바로 8% 수익 나는 겁니다. 당일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얼마예요? 자, 저가가 마이너스 2%였어요. 보합이에요. 종가가. 그냥 2% 바로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를 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다. 어디에다가 대기 매수 거는 거냐고요? 예, 노란톡방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오전에. 맞죠?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과 딱 확인하고 나서 자, 오늘 무슨 종목 대기 매수 지뢰 설치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기 매수의 힘인데 어제 코스나인이었어요. 어제 코스나인. 코스나인 우리 어저께 우리 단타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딱 저점을 딱 말아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요, 여러분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분명하게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뭐였어요? 단타였단 말이에요.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매도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저가에다가 여기다 대기 매수 딱 걸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체결되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3%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 매수는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가 있고 마이너스 4에 고가가 4%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8%예요. 근데 우리 어저께 한 7% 정도에서 정리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매일같이 하거든요. 체크를 매일같이 하는데 이 환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국채금리, 미국 2년, 2년물, 10년물 그리고 환율을 체크 안 한다? 그러면 중단하셔야 돼요. 매매 중단하셔야 돼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환율이 상승을 하면 막 급등을 해요. 1,4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포인트 강의 분명하게 노란 톡방에다가 10분짜리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맞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업체는 무조건 좋다고요? 수출하는 업체 무조건 좋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A라고 하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얘를 미국에다 갖다 팔아요. 하나를 갖다가 팔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1달러를 받아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자, 한 개를 팔면은 1달러를 받아와요. 그래서 1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천 원일 때, 환율이 예를 들어, 천 원일 때 1달러를 딱 팔았더니 천 원이 생겨요. 어? 근데 환율이 2천 원이 됐어.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똑같이 환전을 딱 했더니 2천 원이 되니까 더블로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고서는 환율 올라가면 수출업체는 무조건 이익이 생깁니다라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겁니까? 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거 만드는데, 이 휴대폰 만드는데도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외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들이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쭉 빠지니까 어때요? 공매도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쫙 보고 있다가, 야, 저거 빠지겠는데, 야, 빌려와, 빨리 빌려와. 막 빌려와갖고 위에서 같이 때려요. 그럼 외인들의 매도세에다가 공매도 물량 떨어지죠. 그러면 위에서 신용 막 쓰신 분들 반대매매 나오죠. 집단지선 작용하죠.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기서 다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빠르게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이 거춤에, 요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 거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 그리고 매직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반드시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 수익 내고서 보합권에 왔을 때 정리하는 방법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산 종목이 다 날아가 주기를 바란다 이건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신규 방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딱 들어가는 순간 보너스 종목 하나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노란 톡방입니다. 저희 TV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입장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오늘 새 출발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언제나처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QR코드 한번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잘 되면 화면에 링크가 노랗게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입니다. 참여 코드 7788 기존 톡방과 똑같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설정해놨으니까 7788 숫자 네 자리 기억하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으실 수 있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100원의 통신료는 발생이 따로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때 7788 적으셔야 입장이 완료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노란톡방의 전문가님이 오늘 보너스로 한 종목 더 플러스 원으로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미리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공부 함께 해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내울매매 기법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히든 종목은 오늘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너스 종목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릴 거니까 빨리 오세요. 아시겠죠?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울매매. 자, 정말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화제.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정말이에요. 네, 혼자서만 그냥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이에요. 조정의 구간이고 상단의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이라고 제가 아까 노래도 불러드렸죠. 자, 대신에 분할 매수를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매수 후에는 반드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잖아요. 다시 내려와요. 내 매수가로 다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격을 하든지 아니면 보합해서 나머지 물량을 다 던져버리든지.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해서 이 내올매매, 자, 보시면 우리 그 노란 톡방에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별로 원포인트 영상을 10분 내외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서 어제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공부가 분명히 되신다. 자, 첫 번째 내올매매 적용 종목이었어요.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자, 보시면 저점이 확인이 돼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대로만 딱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그러다가 보니까 자리가 또 나와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합에 오면 정리하든지 추격하든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한솔 아이원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얘도 우리가 계속 수익을 냈던 이유가 있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데예요.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 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각각이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어때요?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어때요? 5%, 7%, 10% 매도 홀딩. 쉽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가지고 5% 먹으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15% 손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저점에서. 자, 동은 아나텍이에요. 얘요, 여러분. 우리 매매 진행해가지고 우리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방을 얘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조금 눌린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 또한 나오는 종목이고, 우리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가지고 왔느냐? 차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니까 여기가 별로 변곡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쪽만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면 이 나름대로에도 이 굴곡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에 칸하고 아래 칸이 동시에 물찬 데만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급등을 했어요. 쭉 급등해서 빠지죠. 분명하게 눌림을 준다니까요. 많이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 소화를 시키는데 갑자기 딱 뜬 거예요.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 화살표까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한번 뻥하니 올라가 주겠죠. 자, 5%, 7%, 10% 매도하고 우리 한번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추격자리로 분명하게 올 겁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종목 놓치시면 아깝죠. 그죠? 자, 그리고 올리패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히든 종목으로 추천이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미 수익 실현을 했지만 또 우리 지금 노란톡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개인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악재 소멸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한 기준 캔들 잡혀 있고 거기에다가 위에 칸과 아래 칸 제대로 물 찼어요. 제대로 물 찼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 약간의 음봉을 제가 확인하고 왔었는데 오히려 조금 눌려 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좀 눌려 있다. 진입 타이밍 주는 거죠. 그죠? 자리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 상단의 폭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절반의 법칙을 딱 배워갖고 그것까지 여기다 딱 대입을 해버리잖아요. 내올매매에다가 절반의 법칙 딱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요. 아유, 예. 필살기 제대로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 저녁으로 인사는 좀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꼭 하시는 분들, 우리 LK 오야봉님, 그죠? 그리고 예슬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용래님, 예, 제가 이제 이름까지 막 다 외워. 예,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해주셔.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건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개설된 신규 두 번째 방입니다. 얼른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벌써 100분 가까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 QR코드 먼저 띄워드립니다. 네모나게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게 QR코드.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화면에 가득 차도록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링크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비밀번호는 기존의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7788 로 설정해뒀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용은 발생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고 링크 받아보세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링크 발송해드리고 입장하는 법도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방송 후에 제시될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이 단톡방에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첫 번째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나는 혹시라도 정보를 놓칠까 좀 걱정된다 하시면 이 두 번째 방도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께 히든 종목 한번 공개를 부탁드려 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히든 종목 가지고 왔어요. 오전에 슈팅 나온 종목들이 있었죠. 비츠로테크, 그죠? 예.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진 디스플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 수익권에서 아마 매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도 히든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날아가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아니, 돈을요, 여러분, 기업에다가 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 빌려주자마자, 야, 내가 10,000원 빌려줬으니까 15,000원 내놔. 바로. 아유, 기다려주셔야죠. 걔네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뭐예요?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히든 종목이에요. 바로 라파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이 세계 최초의 미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 주사 이렇게 놓는 거 말고요. 패치 딱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요. 우리 왜 그 흡연하시는 분들 니코틴 패치 있죠? 그런 식으로 패치를 딱 붙이면 약물이 몸에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도 2030년에 40조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본격적인 매출 실현이 곧 일어날 수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갑자기 비만 치료제 하니까 갑자기 우리 매니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올해 임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종목 바로 뭐예요? 라파스가 되겠다. 자, 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길게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가지고 와 봤어요. 자, 고점을 이때 당시에 얘든가 힘이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8만 5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랬던 놈이 지금 얼마예요? 2만 원 와 있습니다. 2만 8천 원 와 있어요. 조정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 라인을 한번 쌓아 그어보니까 지금 어때요? 추세 위로 올라와 있죠. 추세 밑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심자일수록 추세선 밑에서는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셔라. 그래야지 나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흐름을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매번 차트를 요만큼만 보시니까,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요만큼만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아예 그냥 길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한번 보시고요. 차트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갖고 왔어요. 고점에서, 그죠? 저기 고점이 있었겠죠? 단기 고점으로는 48,000원에서 다시 한번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싹 그어봤더니만, 어때요? 이 하락하던 추세를, 요 빨간색, 이 하락하던 추세를 올라탔다. 여러분, 이 추세를 올라탄다라는 것, 즉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밑에 내올매매 자리들이 나오고 있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요 매수 포인트 우리 노란톡방에서 잡아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파스의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월봉과 주봉은 큰 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은 뭐예요? 이렇게 샘물 아시겠죠?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라파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 라파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매매 포인트는 마이크로디들 FDA 승인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인상 그리고 거래량과 추세 라인의 돌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비플라이 소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한번 올려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대응 전략 정확하게 짜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이요.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저작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AI 뭐 김기장가 해가지고요. 예, 이 프롬프트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오는 거를 다 써주는 거야, AI가. 그리고 AI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과 동시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자, GPU 확보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오픈 AI에 들어가는 뭐 이런 어떤 GPU가 확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수급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야, 우리는 다 2차전지만 보고 있는데 얘 수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종목 바로 비플라이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길게 볼게요. 자,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딱 그어봤더니 얘는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올라탔어요? 안 올라탔어요? 아직 안 올라탔죠? 아직 안 올라탔죠?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얘가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이 추세를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큰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거래량 보세요. 자, 공부했죠? 유통수 터진 거래량.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한 거를 복기해 보실 시간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라인들 저 아래에 있는 저점 라인 확인되죠? 이 자리를 왜 그렇게 너희들 목숨 걸고 지키니? 야, 니네들 진짜 수상한데? 자, 그리고 나서 상승 패턴 이후에 기준 라인까지 눌러놓은 모습이에요. 뚫잖아요, 여러분. 강하게 한 방에 쫙 올라올 겁니다. 해서 비플라이 소프트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해서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17,050원 그리고 2,250원 라인까지는 치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매매를 같이 진행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저작권 이슈와 함께 GPU 수급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기준 주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내올 매매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탁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를 해야지. 아, 나 왠지 갈 것 같아. 내가 매수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서 빠지면 여러분들 매일 말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마셔야지. 그죠?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잡아서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서 함께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종목 여기까지였고요. 노란 톡방에서 보너스 종목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네, 히든 종목 두 종목 전해주셨습니다. 수정 정정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신규 방이 또 개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방과 이 신규 방을 동시에 입장해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1번 방에 안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정보가 이 두 톡방에 동시에 공유가 되니까요. 나는 이정현 차트 매니저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시는 분만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오늘도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